자, 오늘 KG ETS의 대안주는 바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역시 대세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테마로 엮어서 대안주를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SGC 에너지와 또 하나는 S퓨얼셀입니다. KG ETS의 대안주로 SGC 에너지, S퓨얼셀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KG ETS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네,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이 높은데 그쵸.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잘 안 갑니다. 네.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보다 숨겨진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SGC 에너지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회사는 삼광글라스 그리고 예전에 이테크 건설이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 부분이 분할돼서 사업 부분은 다시 상장돼 있고 이쪽과 함께 군장에너지까지 세 개 회사가 합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건설 또 유리 이쪽에 대해서 어떤 또 압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병합 발전 집단 에너지 사업자 이쪽이 가장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공급 인증서 REC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서 또 온실 배출권 같이 또 확보가 되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SMP입니다. 그러니까 즉 온실가스 배출권과 비슷한 흐름들처럼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전력을 발생하게 되면 남는 부분들을 또 다른 사업자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10월 달에는 SGC 그린파워라고 하는 쪽이 또 완공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우드필렛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태워서 어떤 증기나 어떤 전기를 발생하는 구조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쪽이 아마 매출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또 하반기에 확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네.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또 위상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네. 이쪽이 요즘 가장 핫한 S&P와 관련된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로 9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되면 여전히 그렇게 성장하는 흐름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GC 에너지를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고요. SGC 에너지 정태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SGC 에너지 좋게 봤고 그래서 저도 종목이 성이 같잖아요. S.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아, 종목 제가 바랄까요? 네. S퓨얼셀을 준비했는데 SGC 에너지를 하게 되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열 수열과 연관성 있는 지에너 에너지를 해야 되나 할까 하다가 그냥 저는 수소 쪽으로 그냥 확 그냥 돌려가지고 S퓨얼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는 뭐 비슷한 맥락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SG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매출이 발생되지만은 SPLC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만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은 2022년부터 수소법 대형 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SGC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전력시장에서 일정 부분 무조건 의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C도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그리고 S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수소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일정량을 전력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수소차도 나오고 연료전지도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아직 인프라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라든지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 논의를 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공식 출범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민간 주도의 수소 인프라,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 수소 기반된 인프라들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전기차보다 좀 더 빠른 어떤 수소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 운송 기간이랄까요? 이런 쪽에 한정이 돼 있지만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수소차 이런 여러 인프라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정부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다음 정부로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테마 쪽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KG ETS보다는 조금 위치가 낮고 좀 안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 SPX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34,000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2,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X에 대한 목표 가격과 손절 라인까지 정태근 팀장님이 한 번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37,000원에서 매수 목표가를 잡고 손절 라인은 32,5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 SPR 셀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발전용 연료전지 관련된 네. 쪽인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두산 퓨얼셀을 해야죠. 네. 시장 네. 1위이다 보니까 그쪽이 훨씬 더 눈길이 간다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 잘하면 한 50억대 순익 나올 것 같은데 시총이 2,300억입니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장애물이 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비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동의합니다. 근데 저도 두산 펠스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그 성이 같은 기업을 찾다 보니까 SGC, SPL제. 아, 방송을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이 SGC 에너지도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네, 저도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려고 네. SGC로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가격 부담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 당장보다 5만 천 원대 밑에서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나왔을 때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추세 흐름들 양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동향을 보게 되면 많이 밀렸다가 특히 이때는 어떤 그 이테크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향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되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6만 2천 원대 정도까지 다음 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GC 에너지와 그리고 S퓨얼셀을 KG ETS에 대한 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오늘 대안주 소개까지 받았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